김종이 영상툰. 여보, 크림아, 엄마 임신했다. 우리 이제 가족 생겼다. 뭐라고? 정말? 우와, 내가 동생이 생겼다. 신난다. 야호! 동생 생겨서 좋지, 크림아. 동생한테 잘해줘야 한다. 오늘은 가족이 생긴 기념으로 알로에 햄버거 먹자. 지선아, 나 동생 생겼다. 우리 엄마 임신했어. 나도 이제 언니가 되는 거야. 헐, 정말? 나 동생 생겨서 좋겠다. 나는 오빠 있는데. 야, 라면. 야, 리모컨 내놔. 야, 컴퓨터 비켜. 아, 진짜 오빠 짜증나. 내가 먼저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어휴. 오빠가 맨날 과자 간식 뺏어 먹고 컴퓨터도 지 혼자만 하고 심부름만 시켜. 완전 짜증나. 룰루, 신난다. 나도 이제 동생이 생겼다. 동생한테 뭘 해줘야 동생이 좋아할까? 유튜브에 검색해봐야지. 아기? 어? 이 영상 뭐지? My baby is angel. 헐, 대박. 이거 뭐야? 진짜 헬륨 풍선 때문에 아기가 뜬 건가? 뭐지? 아기가 진짜 레알 천사 아니야? 아, 뭐야. 다시 보니까 옆에서 문에 숨어있는 엄마 팔이 보이네. 엄마가 잡아줘서 아기를 올린 거구나. 와, 근데 이 동영상 조회수가 천만에? 미쳤다. 이 정도 조회수면 바로 유튜브 인기 대박이겠는데? 그림아, 동생 좀 돌봐주고 있어. 엄마 산부인과 다녀올게. 알았지? 응,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슈야, 우리 같이 재미있게 놀자. 언니가 재미있게 해줄게. 우르르 까꿍. 까꿍 까꿍 똥싸개. 아, 맞다. 저번에 본 영상 한번 따라해볼까? 동영상을 찍어야겠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에게 귀여운 동생이 생겼어요. 이름은 슈고요. 저는 크림입니다. 제 동생을 위해 제가 헬륨 풍선을 준비했어요. 동생이 얼마나 깃털 몸무게인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24, 25, 26, 42, 43. 후, 이 정도면 붕 뜰 것 같다. 시야, 날아볼 준비 됐어? 자, 여러분, 이제 제 동생이 하늘에 날 거예요. 날아라, 슈! 우와, 우와. 맘마, 맘마, 배고파. 헐, 대박! 여러분, 제 동생이 공중에 떴어요! 아, 대박이야! 우리 엄마 아빠도 보면 깜짝 놀라겠다. 시야, 즐겁지? 맘마, 맘마, 엄마, 아빠. 어? 슈, 어디 갔지? 내가 카메라 보는 사이에 어디 간 거야? 슈! 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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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웬 풍선이 저렇게 많이? 어? 아기가 매달려 있잖아. 이런, 위험해, 아기야. 크림아, 풍선으로 떠다니다가 만약 더 높이 올라가면 어쩌려고 했어? 어떻게 내려오게 하려고 했냐고? 어? 생각 안 해봤어. 그렇게 높이 오를지도 몰랐어. 그냥 잠깐 올랐다가 내려올 줄 알았어. 너는 동생을 똑바로 돌보라고 했더니 장난이나 치고 말이야. 슈가 하늘로 떠다니다가 풍선이 터지면 어쩔 뻔했어. 어? 너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미안해, 엄마. 난 유튜브에 영상 올리면 대박나서 우리 가족 부자 만들어주려고 했지. 근데 오히려 유튜브 올리니까 지금 댓글로 난리 나고 사람들이 엄청 화내서 영상도 삭제했어. 미안해, 엄마. 크림아, 옥상에서 주민분이 안 구해주셨으면 슈는 앞으로 우리 곁을 영영 떠났을지도 몰라. 너가 한 행동을 반성하고 앞으로 용돈 없고 핸드폰도 압수다. 아, 엄마, 아빠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진짜 반성하고 있어. 슈야, 미안해. 언니가 너무 생각이 없었어. 메롱, 바보, 똥싸개.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를 다니는 혜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을 제보할게요. 자, 준비 운동을 하고 수영장에 들어갈게요. 따라하세요. 하나, 둘, 셋. 이단 옆차기! 아뷰! 뭐야? 선생님 공중부양한 거야? 대박! 나도 수영 잘하면 저렇게 할 수 있겠지? 혜미야, 우리 시합하자. 누가 더 빨리 도착하나. 진 사람이 시금치 초코우유 사주는 거다. 콜. 그래, 좋아. 준비 시작! 야, 너 먼저 출발하는 게 어딨어. 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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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프. 호로록, 내가 먼저 도착할 거야. 바보, 내가 이겨서 시금치 초코우유 얻어먹어야지. 하하, 어프, 어프. 으,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어. 쥐 났어. 어프, 어프, 살려주세요. 어프, 어프. 아싸, 내가 먼저 도착했다. 어, 혜민 어딨지? 달려!
도와주세요! 어프, 어프! 혜미야! 선생님, 혜미가 물에 빠졌어요! 꼬르륵! 어프, 어프! 혜미야, 선생님 어깨 잡아! 으악!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 배 터질 것 같아! 눈이랑 코랑 귀에 물 다 들어갔어! 야, 혜미야, 괜찮아? 내가 이겼지만 시금치 초코우유 내가 사줄게. 뭐라고? 지금 귀가 멍멍해서 아무것도 안 들린다. 혜미야, 오늘은 수영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푹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야, 유혜미, 왜 이제 오냐? 한참 기다렸잖아. 라면 끓여와. 오빠 배고프다. 뭐? 라면 먹었다고? 어쩌라고. 나 피곤하거든. 잔다. 물에 빠져서 너무 피곤하다. 기절! 파도가 휘몰아치는 꿈 꿨어. 너무 무서웠다. 아직도 귀가 잘 안 들리네. 아, 답답해. 면봉 어디 있지? 여기 있다. 귀 좀 파야겠다. 아, 시원해. 물 좀 빠지겠지? 으악, 뭐야. 이 면봉 치워. 오늘 하루 종일 물 먹어서 배부르다고. 치워. 저기 실례 좀 하겠습니다. 여기 물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물? 물이라면 고막 쪽으로 가야 있어. 이쪽엔 없으니 당장 나가라. 아야야야, 왜 이렇게 안 빠져? 귀 속에 물이 있어서 계속 멍하네. 좀 나와라. 더 깊이 면봉 넣어야겠다. 그렇다면 고막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봐, 멈춰. 너가 갈 곳이 아니야. 고막에는 아무도 갈 수 없어. 절대 가면 안 돼. 그럼 혜미는 다친다고. 흐흐,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흐, 그럼 이만. 아, 아 뭐지? 갑자기 너무 귀가 아파. 아, 너무 아파. 귀가 안 들려요. 면봉으로 귓속 물 빼려다가 갑자기 너무 아파요, 선생님. 자, 어디 귓속으로 볼까요? 어? 이건? 세상에, 귓속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이건 면봉이잖아요. 이게 왜 귓속에 있지? 헐, 면봉이 귓속에 있어서 더 잘 안 들렸구나. 면봉이 귓속에 고막에 상처를 계속 내고 있어서 귀가 안 들릴 거예요. 지금도 면봉을 뺐지만 귀가 잘 안 들릴 거예요. 청각에 장애가 왔지만 이걸 발견 못했다면 앞으로 영영 청각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했어요. 앞으로 병원을 자주 나와서 치료를 받으면 한쪽 귀는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사랑동에 유명한 맛집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여기에 맛있는 닭갈비집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야, 줄이 엄청 길지만 저도 한 시간 기다려서 드디어 들어가 봅니다. 시나몬 닭갈비랑 땅콩버터 막국수 주세요. 냠냠. 이야, 진짜 맛있네요. 여기는 제가 먹어본 닭갈비 중 최고네요. 꿀맛이에요. 우와, 엄마, 사랑동이면 우리 집이랑 엄청 가까워. 우리 저기 닭갈비집 가서 먹자. 응? 그러게,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이지야, 당장 옷 입어. 우리 저기 털러 가자. 저기 시나몬 닭갈비 5인분 주시고요. 땅콩버터 막국수 3개, 콜라 2개, 계란찜 2개, 된장찌개 2개, 주먹밥 3인분 이렇게 주세요. 어? 다른 가족분이 또 오시나요? 아니요, 저랑 엄마랑 둘이 먹을 건데요. 이따가 고기 또 추가할 거예요. 빨리 주세요, 배고파요 아저씨. 자유기 음식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이지야, 고기는 익기 전에 빨리 씹어 먹어야 해. 씹지 말고 삼켜서 호로록 호로록 먹어, 알았지? 살짝 분홍빛만 띄어도 먹어도 돼. 응, 냠냠, 말할 시간도 없어. 빨리 음식 씹어야 해. 엄마, 너무 맛있다. 벌써 고기 다 먹었다. 아저씨, 여기 시나몬 닭갈비 5인분 더 주세요. 네, 여기 5인분 추가요. 맛있게 드세요. TV에 나오는 곳이라 궁금했는데 진짜 맛있네. 그치 이지야, 아빠 몰래 이렇게 외식하니까 좋지? 응, 너무 좋아. 아빠 몰래 먹으니까 더 맛있어. 얼마죠? 꼭. 아, 배부르다. 얘 고기가 꼈네. 네, 시나몬 닭갈비 10인분, 땅콩버터 막국수 3개, 콜라 2개, 계란찜 2개, 된장찌개 2개, 주먹밥 3인분 드셨고요. 콜라는 서비스로 드릴게요. 다 합쳐서 17만 6천원 나오셨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별로 먹은 것도 없는데 참나. 여기 TV에 나왔다고 비싸게 파네. 동네 장사 이렇게 하면 금방 망해요. 자, 여기 카드요. 12개월 할부로 긁어줘요. 어휴, 비싸. 다시 나눠야지. 닭갈비 10인분에서 13만원, 막국수 3개 18,000원, 계란찜 2개 만원, 된장찌개 2개 6,000원, 주먹밥 12,000원, 콜라는 서비스로 드렸고요. 으잇! 엄마! 나 배가 보글보글거려! 배 아파! 뭐? 배가 아파? 윽! 그러고 보니 엄마도 배가 아프다. 저기요, 지금 당신네 닭갈비 먹고 딸이랑 내가 배가 엄청 아프거든? 설사할 것 같아. 당신들 때문에 아픈 거니까 환불해줘. 돈 못 내.
내 돈 다시 돌려내라고! 네? 저희 음식은 위생관리 철저하게 합니다. 아까 보니 고기가 익기도 전에 드시길래 제가 한번 말렸더니 신경 끄라고 화내셨잖아요. 익지도 않은 고기를 드시고 배탈 났다고 저한테 화내시면 안 되죠. 환불 못 해드려요. 야! 이지야! 누워 누워! 어이구 배야 배야! 여기 가게 음식 먹지 마세요! 딸이랑 제가 먹고 나서 배탈 나서 죽게 생겼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 아파라 죽겠다! 으아! 엄마 배 아파! 여러분 여기 밥 먹지 마요! 여기 배탈 안 나고 맛 없어요! 으아! 박대리 여기가 맛집이야. 내 친구가 하고 있는 가게인데 음? 저 사람들 뭐야? 어? 저기 내 친구도 있네. 여보 이지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미쳤어? 당장 안 일어나? 우리 사장님 친구분이 하는 가게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어? 사장님? 아 안녕하세요? 이 가게 주인분이 여보 회사 사장님과 친구 사이라고? 허! 이걸 어쩌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지야 어서 사과드려! 저희 배가 하나도 안 아파졌네요. 아 역시 여기 고기는 품질 좋은 고기가 장사도 잘 되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네요. 호호호. 맞아 엄마! 나도 배 하나도 안 아파! 아저씨 고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배 하나도 안 아파요! 죄송합니다! 아까는 배 아프다며 물어내라고 화내더니 괜찮으시더니 다행이네요. 회사 사람들이랑 밥 먹으러 왔구나? 어서와 자리 안내해줄게. 여보 이지야 둘 다 집 가서 반성하고 있어. 회사 사람들한테 창피해서 이제 나 회사 생활 어떻게 하냐. 나 회사 잘리면 당신 책임이야. 앞으로 생활비 더 줄여. 집에서 반성해. 아 여보 생활비를 줄이다니 그건 안 돼. 고기 공짜로 먹어보려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